가요계 얘기가 좀 빠졌죠? 네. 이제 해야 네. 되겠습니다. 다음 순서는요. 네.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뮤직 데이트. 네. 나약이나 대마적 그런 게 필요 없고 이렇게 막 기가 막힌 공연이나 막 음악을 내가 들으면 막 피가 이렇게 조금 시끄러요. 사람들이 보면 제 춤추는 게 좀 이상하다, 약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제 약입니다. 그래서 딱 무대에 섰을 때 그 음악이 막 터져 나올 때 막 그래서 막 노래스로 막 딱 우러나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막 이게 딱 필이 와요. 막 그거를 막 폭파시키는데 또 거기다 함성이 귀에 들어올 때 그 제 동생이에요. 비닐을 이용해서 했죠? 네. 네.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? 신기하죠? 정말 이용하세요? 몸을 날려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십니까? 하세요? 운동 부족으로? 이상한 네.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바르고 나와서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하려면 이거 해라. 이거 하면 너 끝에 노래 시켜줄게 2% 끝에.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얘기 지금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 우리 프로에서 한번 웃겨라.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무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. 그게 없었으면 그냥 가서 빌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웃겨드릴 테니까 노래 한번 시켜주세요. 이런 식으로 거래식으로 돼갖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 코미디를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속대가 한 두 배 정도 늦었을 것 같아요. 뭐냐? 이거 친구가 아니야, 너. 넌 내가 CD를 너한테 선물을 줘도 넌 안 들을 어? 테레비만 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, 진영이 네가. 어? 근데 아무래도 네가 지금 유명해지니까 그러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 생각하려던 너의 음악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. 어? 그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나의 뇌는 진짜 올스톱이야. 난 오늘은 뭐 해갖고 하루에 막 텔레비 두세 개, 막 라디오 막 잡지 한번 그냥 하루가 있고 지금 한 석 달이 갔어. 나 석 달 동안 나 며칠 전에 3일 쉬었어. 3일 내가 알아. 석 달 동안 3일 쉬었어. 자유를 너무 구속받아요 지금. 그래서 이게 아닌데 어느 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또 나중에 제 무역 쪽으로 컨설팅 회사 같은 거를 차리는 게 꿈이고 제가 무역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. 그쪽 일을. 그래서 아마 무역 일에 종사하면서 그 이유는 그 아주 평범한 가장으로서 좋은 남편, 좋은 아이들의 아빠, 항상 밤에 오면 집에 있는 아빠 뭐 그 좋은 가장이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꿈들이에요. 예. 근데 작곡을 해서 다른 사람을 줄 거예요. 틈틈이 제가 일이 좀 한가하거나 그러면 작곡을 해서 아마 제가 주고 싶은 가수들 줄 거예요. 물론 아무도 안 받아주겠지만.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 더 제 방이에요. 제 방에는 엽기, 벤치프레스, 운동을 항상 열심히 해요. 예. 무대에서도 아이언을 너의 뒤에서 살아있네 살아있네
내가 누